조명이 어두운데? 빙자진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왜 내 거 안 되냐? 되고 있나요? 여러분 나오고 있나요? 초가 녹기 전에 빨리 불어야 되는데 나오고 있나요? 됐다. 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뭐야? 왜 나 안 되죠? 됐다. 여러분들, 저 혼자 자축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생일은 아니지만 제가 일단 초부터 부를 거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 자신 생일 축하합니다. 재밌네요. 네, 여러분들 아직 제 생일은 아니지만 미리 생일 축하를 하러 왔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메이크업과 이렇게 세팅이 좀 돼 있을 때 생일인데 좀 이쁘게 여러분들 찾아뵙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어떤가요? 그래도 생일날 오는 게 낫나요? 너무 쓸쓸해 보인다고?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제 생일 라이브를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별로 쓸쓸하지 않습니다. 이 케이크는요, 깜장푸들 케이크래요. 이렇게 스키지가 준비해줬어요. 보이나요? 너무 들진 못해요, 제가 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어, 냄새가 진짜 장난 아니네요. 초코 케이크인 것 같아요. 제가 초코 케이크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뭐 시식을 한번 해봐? 아니야, 이따 먹겠어. 여러분 제가 손 뭐 빌었냐고요? 제가요 손을 뭘 빌었냐면요, 일단 손 말하면 안 되지, 그럼 만들어지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거 빌었어요. 기본적인 게 가장 제가 빌고 싶은 기본적이지만 가장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들 있잖아요. 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까지 제가 한번 손을 빌어봤습니다. 오늘 뭘 멀티가 안 돼요? 그래요, 앞에 멀티 한번 써볼게요. 오늘요, 오늘 말이죠, 저희가 또 시상식을 다녀왔습니다. 방금 제가 무대 끝나고 거의 이렇게 바로 달려왔는데 사실 생일은 한 시간 반 남았잖아요. 근데 빨리 달려왔습니다. 달려왔고 오늘 정말 삼관한 걸 했습니다. 상을 세 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내일이 생일인데 좋은 선물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예? 예, 좋은 선물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되게 기분 좋게 되게 에너지 넘치게 무대를 했습니다. 오늘 상까지 이렇게 잘 받고, 그래서 오늘 되게 좋은 날이네요. 내 생일 8월 10일로 해야 되나? 어쨌든 너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시상식 그 하트트리머즈 처음 나가는 거라고 하던데.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멤버들이랑 다 같이 좋은 상을 우리 스테이 앞에서 많은 스테이가 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를 많이 해주시고 소주를 질러주시고 생일 축하도 미리 이렇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근데 마무리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제 생일을 이렇게 하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벌써 자러 간다고요? 내가 이렇게 왔는데? 창빈은 혹시 드레스코드 핑크였던 건 아니지? 아니 근데 왜, 왜 뒤에 다 핑크색으로 해주셨대? 다 핑크색으로 해주셨어요. 근데 제 원래 이 캐릭터는 뭐예요? 이거 캐릭터 뭐예요? 이 캐릭터 뭐죠? 저 이거 모르거든요. 근데 아 마이 멜로디 아 맞네 맞다. 제가 근데 이거 바츠마루? 바츠마루랑 같은 그거인가요? 같은 그건가요? 같은 종류인가요? 어쨌든 저랑 저를 바츠마루 닮았다고 막 그러셨는데. 전 핑크가 더 훨씬 더 풋풋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핑크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룰렛은 또 제가 또 스키지가 저 선물을 주겠다고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 3개를 뽑아서 3개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선물들이 있는데 랜덤으로 제가 3개를 뽑아서 3개를 챙겨갈 수 있다고 하네요. 앞에 초코킹 냄새가 어떻게 이렇게 강렬하죠? 잠깐 한 입만 먹고 시작할게요. 너무 배고파. 아 참. 아니 선물 받기 전에 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선물 받기 전 선물 받기도 식후경은? 응? 칼이 종이칼이네. 저 떨리려나? 어떻게 잘라? 그냥 조금 이렇게 잘라. 와, 내가 조금 커서 쳤는데 그냥 한 입 딱. 근데 먹고 나면 웃을 수가 없겠는데? 먹고 나면 웃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해해 주세요. 안 웃을게요. 와, 나 진짜 케이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네. 요즘 케이크가 발달했어요 정말. 너무 맛있는데? 초코맛이에요. 한 입 줘? 아, 먹을 걸 양보 못하지. 내가 너한테 다줄 수 있는데 먹을 거냐 먹을 거 못해. 장난이구나. 근데 앞에서는 근데 너무 맛있는데? 아 저 이거 라이브 좀 잠깐 끄고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아 너무 맛있어. 아 셀렉 좋아요. 스키지기 아 칭찬해. 제가 회의실을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까마냐고? 몰라, 얘는 약간 그 깐포 만들려고 이렇게 주문제작이 들어간 것 같은데, 검은색으로. 너무 맛있는데? 나 입에 묻었나? 안 묻었습니까? 어쨌든 너무 맛있게 먹었고
아, 깜부 케이크랑 셀카를 안 찍었다. 아, 나 핸드폰 진짜 좋은 건데. 와, 나 핸드폰 진짜 좋은 건데. 아, 이걸로 사진 찍으면 진짜 잘 나오는데, 이걸로. 사진 안 찍었네. 물어 먹어가지고. 내가 꼭 그런다니까. 먹을 거 딱 보자마자 내가 사진 찍을 걸 생각을 해놨다가 먹을 거 보자마자 냄새 맡고 바로 달려든다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어? 주체가 안 돼. 룰렛을 제가 한번. 룰렛으로. 아, 진짜 맛있어요. 한입 먹어요. 이거 룰렛으로 그냥 한번 뽑아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돌리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거죠? 아, 얘를 돌리는 거예요? 가볼게요. 진짜 좋은 선물이 있나요? 쓸모없는 선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선물이라는 거에 얼마나 그 좋은 그게 있습니까? 예. 네. 한번 돌려볼게요. 돌반. 뭔가요? 6번. 6번이죠. 6번은, 어? 생각보다 사이즈가 돼요? 어? 사이즈가 꽤 큰데요? 6번 선물. 저번에, 어떻게 3개 다 뽑아놓고 그 다음에 깔까요? 그게 낫겠다. 일단 사이즈 마음에 듭니다. 제가 볼 땐 여기 있는 것 중에 거의 한 두 번째, 세 번째로 사이즈가 큰 것 같아요. 다음, 가보겠습니다. 또 6번인가요? 한 번 더 돌려야 돼요? 2번. 어? 너무 조그만데요? 다음.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5번. 이게 다 뽑았습니다. 아, 어차피 이거 상 이렇게 된 거 그냥 다 주시면 되지. 뭘 세 개를 이렇게 다 버릴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다 가지세요. 스킬 주시면. 네, 룰렛을 이렇게 다 돌려봤고 제 생일 첫 선물입니다. 아니다, 사실 얼마 전에 또 다른 스키디기 분께서 저에게 선물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처음 첫 선물을 주셨고요. 거의 처음 이 선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2번부터 뽑을까? 작은 거부터 뽑자. 아, 이거 기대되는데? 너무 조그매가지고 만약에 뭐가 들었으면 4개의 까만 칩을 빔 프로젝터 본체에 끼우면 다양한 풍경이 표출. 진짜로? 되게 독특하다. 뭐야? 처음 보는 거?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끼우는 거야? 오?
와.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잠깐만, 불 좀 한번 꺼볼게요. 안 보여요. 아, 여기 사이끼라고. 아, 그거 미친하네. 꼈어요. 어,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밝아서. 우와! 우와, 이런 게 있네. 잠깐만. 내가 보여줄게. 보여요? 보여요? 하늘 같은데? 그죠? 보이죠? 하늘. 와, 이런 게 있구나. 잠깐만. 다른 거 궁금하다. 이건 뭐야? 이거 뭐야? 그럼 이렇게 나오네? 이거 뭐예요? 물에 햇빛이 비친 그거네. 이거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어때? 나랑 영화 보는 거 같아? 얼마나 좋습니까? 선물 하나에 이렇게 많은 걸. 어? 다음 그림 뭘까요? 어? 이거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아, 비행기 창문이래요. 어때? 나랑 같이 비행기 탄 것 같아? 마지막. 야, 되게 신기하다.
나 이런 게 있는지 몰랐네. 되게 재밌다. 마지막. 궁금하네. 뭔가 이렇게 작게 봤을 때 되게 현란해 보이는데. 오. 오, 우와. 이건 바다다. 바다에 아니. 야. 아. 아이 참 정말. 바다인데 안에 사람이 형체가 있어. 이렇게 바다인데 안에 사람이 형체가 있습니다. 보여줘? 어때? 나랑 같이 바다 간 것 같아? 파도 소리 들려요? 안 들려. 들리지 않는. 그럼 첫 번째 선물 길었지만 첫 번째 선물. 와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디 붙여가지고 하나 보다 이렇게 어쨌든 첫 번째 선물 좋아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조금 더 사이즈가 큽니다. 궁금한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뭘 꽁꽁 숨겨놨어요. 마이 갓. 오. 역시 난 모든 걸 잘 풀지. 사람들과의 오해도 잘 풀고, 어? 관계도 잘 풀고, 일도 잘 풀고, 선물도 잘 풀고. 어? 이건 뭐죠? 어? 이건 뭐죠? 만년필? 만년필인가요? 이야. 우와! 이거 제일 비싸 보이는데? 아, 디퓨저예요?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봐! 아, 아, 만년필이네? 우와, 이거. 진짜 내가 쓸 일 없겠는데? 편지 줘야 되나? 뭐 어떻게 이걸 내가 할 줄 아는 건 손으로 할 줄 대끼 그리는 거랑 사인밖에 없는데 내가 이거 들고 뭐 하려고? 뭐 어쨌든 감사해요. 잉크. 오, 이거 느낌만 한번 볼까? 느낌만 한번 볼까? 와 이게 굵기가 따로 있구나. 우와! 써지네? 우와. 이렇게? 근데, 장난 아니다. 이거 멋있다. 이거 비싸요? 이거 비쌀 것 같은데? 되게 고급져 보인다. 뭔가 되게 멋있네. 이건 뭐야? 이렇게? 아, 뭐 좀 있어 보이지? 이렇게. 아, 왜? 들어오세요. 아, 제 팬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웹사이트. 좋습니다.
어. 잠깐만, 불 안 켰네. 불 안. 이게 뭐야? 아이 참, 손이 더러워. 이거 잘 지워져요? 잘 안 지워지죠? 큰일이네. 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아, 잘못 만졌어. 아, 정말 이렇게 하는 건 안 되잖아. 아, 진짜. 아, 이걸 여기다 껴야 되잖아, 이렇게. 또 묻었네. 아 진짜 이 선물이냐고 벌칙 아니야? 아 진짜 고마워요. 너 들어가. 너 들어가. 너는 내가 열지 않을 거야. 어쨌든 두 번째 선물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어디 살면서 만년필을 만져볼 기회가 있겠어요, 그죠? 다음 세 번째 선물. 와 이거 사이즈가 이 중에서 제일 큽니다. 오 어떤 걸 또 준비해 주셨을지 한번 스키지기. 와 빰빠빰빠빰. 이거 조스잖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지? 약간 긴장되는 긴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그런 음악이 뭐죠? 레고. 아이고 뭐 누구 좋아해야 되지? 좋네요. 아 참 진짜. 어릴 때 되게 좋아했어요. 해리포터 레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읽어볼까요? 요즘 레고 비싸다고. 하나만 더 볼게 해줘요. 하나만 더 볼게. 이렇게요. 지금 2 6 제가 그냥 번호 하나 골라봐도 돼요? 그래요? 하나 더 볼게 해주신다고 또 스케치가 또 후한 마음으로 또 하나 더 볼게 해주신다고 제가 그래서 9번! 9번 이 사이즈예요. 와 잠깐만 여러분. 아 이거 백입니다. 백. 아 이거 참 백이네. 어디 거예요? 여러분들 사이즈가 일단 남다릅니다. 아 이거 또 스키지입니다. 다 선물 다 마음에 쓰는데요. 하나 더 뽑기 위한 큰 그림이었어요.
아직은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뭔지 알 것 같으신가요? 아직은 정체를 모르겠는데. 장빈이 없다. 뭘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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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예요? 오. 이거 뭐죠, 근데? 운동기구 같은데? 밸런스 보드! 감사합니다. 잘 보시죠. 뭐냐면은 제가 요즘 골반 교정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골반이 요즘 아! 밸런스가 자꾸 안 맞아가지고 앉아있을 때도 자꾸 신경을 오른쪽 옆에 튀어나와 있어요. 괜고 그래 툭 괜고 네 신경 쓰고 있는데 이거 진짜 되게 좋거든요. 한번 해볼까? 근데 이게 누구야? 아 불안한데? 선생님 넘어지면 어떡해.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자. 사실 이거 안 한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일단 올라가 볼게요. 어우 잠깐만 이거 가능해? 오! 잠깐만, 어떻게. 전 놓습니다. 그냥 이걸로, 이거 하고 밥 먹을 수, 뭐 잘 수도 있게. 잘 수도 있게. 여러분. 대발란스 보여요? 대발란스? 난 절대 넘어지지 않지. 어때요 여러분들? 아 이거 진짜 많이 든다. 왜냐면 이거 위에 올라가서 위에 올라가서 덤벨컬을 딱 해주면 어때요? 이렇게 빡빡 그러면은 뭔가 되게 코어가 되게 좋아질 것 같은데? 오 코어에 힘이 알아서 저절로 들어가. 좋은데요? 좋습니다. 아 마지막에 아주 마음에 드는 걸 뽑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머지 다 두고 가고 이것만 가져갈게요. 좋다 이거 집에다 둬야겠어. 어, 되게 좋네. 휴대하기도 편하고 괜찮네. 이렇게 선물을 다 뽑았습니다. 대발란스 밸런스 운동이 코어 운동이 최고라고.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제 PT 수업 비용 알려달라고? 아니 그건 멤버들만 문의가 가능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얘기가 된다면 그때 가서 생일나방에서 뒤통수 보여주면까지 밸런스 보드 해주는 아이돌 너가 처음이야. 전 창빈이니까요. 왜 이렇게 저기 아이 제가 그래도 운동 경력이 있는데 이거 하나 뭐 서있기가 어렵겠어요? 그냥 가볍게 툭툭 일어나면 되는 거지.
저 지금 계속 성공할 수도 있어요. 노래 라이브 아 노래 유튜브 유튜브 라이브 어떻게 웃어서 계속 봐요? 별거 아니라니까. 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회원님 어제 뭐 드셨습니까? 뭐라고요? 피자 먹었 밤에 뭐 피자를 먹. 근데 왜 사진 안 보내셨어요? 무슨 피자 드셨어요? 뭐야, 그러고 순간 피자에 꿀 찍어 드셨다고요? 근데 왜 사진 안 보내? 뭐야, 그거 먹고서. 아, 오늘 아침에는 뭐 짜장면을 드셨다고. 아침부터 면이 들어갑니까? 정말 스쿼트 몇 개부터 시작하시죠? 뭐 밸런스 보드 위에서 스쿼트 하는 것도 되게 괜찮네. 오우 참 이거 참 이거 사실 제가 어제 하체 운동을 했거든요. 야 이거 되게 좋네요. 저도 가끔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모습 보여드릴 때 이게 맞나 싶긴 해요 사실. 근데 이게 내 모습인데 어떡해. 네? 괜히 찔린다고. 여러분들 저도 가끔은 그래요. 내가 이런 모습 보여드리는 게 제가 아이돌로서 나 싶은데 이런 모습도 좋아해주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살아갑니다. 예, 제가 그런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난 아이돌이잖아 창빈아. 와, 나 피자 너무 먹고 싶은데. 나 배가 너무 고파요. 나 오늘 피자 시켜 먹어도 되나요? 왜 피자 먹을래? 안 되겠어, 너무 배고파. 창빈아, 증량하는 법 좀.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 정말, 에? 제발, 에? 하세요. 제가 또 증량하면 또 창빈아 아니겠어. 갤럭시스 떨어져 떨어져! 아. 케이크가 검은색 케이크가 이렇게 묻어도 닦아내면 바로 닦아지는 갤럭시. 증량하는 법 뭐 그럼 되게 질문이 제가 또 처음 들어보네요. 보통 이제 다이어트를 여쭤보시는데 물어보시는데 증량하는 법은 또 처음이네요. 얘기하는 건 증량하는 법 일단은 한 가지 자주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는다고 한 끼 많이 먹는다고 그러면은 절대로 그걸로 증량할 수 없어요. 그건 과식이지 그게 섭취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고프기 전에 계속 먹고 그러니까 하루에 여섯 끼 처음에 너무 어렵다면 네 끼 한 이 정도로 늘려서 드십시오. 증량하는 법 자주 먹으면 됩니다. 자주 많이 한 번에 많이 먹으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다음 끼니를 못 챙겨 먹어요. 너무 배불러서. 그래서 한 끼니에 적당한 포만감을 줄 정도로 이렇게 챙겨 먹고 근데 거기다가 운동까지 할 수 있다 싶으면은 운동을 하면서 살이 찌고 싶으면은 탄수화물을 비중을 좀 키워야 돼요. 원래 이제 뭔가 좀 몸의 커팅을 위해서는 뭔가 탄수를 뭐 예를 들면 뭐 200칼로리 200g 정도 막 이렇게 먹고 하면은 단백질을 한 60g 한 끼에 약간 이런 식으로 뭐 밥 한 공기에 현미밥에 닭가슴살 두 개 막 이렇게 먹고 막 이런 식으로 맞출 수가 있는데 더 뭔가 살이 찌고 싶으면은 거기에 밥을 한 공기를 더 드세요. 대신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진짜 살 금방 찝니다. 그리고 계속 똑같은 걸로 질리게 먹으면은 그걸로 증량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먹고 싶은 거 위주로 이렇게 대신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배 아파 버리면은 살찐 거 다 빠져버리잖아. 골반이 아파서 운동 못하면 어떻게 살 빼고 싶은데 골반이 아파서 운동 못한다고? 아 근데 골반은 저도 고질적인 그게 있어요. 골반은 사람이 이제 뭐 다리를 꼬거나 안전하지 않은 자세 아니 안전하지 않은 자세 그 되게 자세가 안 좋은 사람들 있어요. 다리 꼬거나 뭐 그런 사람들 그럼 골반이 엄청 틀어집니다. 점점 틀어지다가 나중에 분명히 골반에서 딱딱 소리도 나고 그럼 밸런스가 골반에서 무너지면은 어깨도 막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데 목도 아프고 막 이럴 텐데 골반은 이렇게 또 너튜브 가보시면은 골반 교정법들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되게 추천한 영상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교정 그걸 하면서 꾸준히 하루에 한 두 번 아침 저녁으로나 저녁에 자기 전에 꾸준히 해주면서 교정을 해주면서 좀 밸런스가 좀 맞아진 것 같다. 뭐 스트레칭 결국에는 근육의 언밸런스로 골반이 틀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잘 해주면서 잘 되지 않는 타이트한 부분들을 좀 위주로 좀 잘 풀어주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살을 빼야 한다면 먹을 걸 줄이고 대신 굶으면서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먹을 거 먹고 싶은 거 좀 먹고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고 싶은 거 먹고 나머지 두 개는 식단을 좀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답! 운동은 숨쉬기 운동만으로도 충분해. 댓글 좀 달게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말도 안 돼. 밸런스 보드 못 할 것 같은 멤버 제 생각에는 다 잘 탈 것 같은데 다들 춤을 추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를 코어나 이런 데가 조금 어느 정도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보다 좀 잘 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근에 엄청난 이슈가 있었죠. 엄청난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들었죠. 계정을 개인 계정을 처음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SNS 잘 안 하는 창빈이가 갑자기 왜 만들었냐 진짜 제가 사진을 너무 안 찍을 버릇을 하다 보니까 노력을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뭔가 제가 책임져야 되는 뭔가 계정이 있잖아요. 팀 계정은 약간 분산되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제가 책임져야 되는 계정이 뭔가 딱 있어 버린다면 뭔가 나도 뭔가 이 사진을 조금 많이 찍을 것 같은 그런 약간 압박감을 나한테 스스로한테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업로드량이 지금까지 괜찮아요. 네.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 그래서 뭔가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더 그런 사진에 있어서 네. 오늘도 평소와 다르게 레드카펫이 끝나고 평소 같으면은 무대 의상으로 바로 탁 가가지고 의상 갈아입겠으면 갈아입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바로 멤버들이 따라 나가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좀 저는 아직 솔직히 말해서 그 감성을 잘 몰라요. 그 인별의 감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옆에 현진이나 이엔이나 승민이나 이런 애들이 알려주는데
뭐 언제는 뭐 태그로 왜 우리 태그가 아니냐 말하더라고요. 뭔 소린가 했어요. 태그 뭐라 했는데 태그가 뭐 있었는데 어쨌든 뭐 태그를 왜 안 했냐고 그럼 사진에 자기들 계정이 걸린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맞나요? 예 네, 그래서 그건 잘 몰라서 그랬고 그리고 그 제 PT 그거 장난 그 장난 아니고 진심이에요. PT 그 문이 그거 올렸을 때도 삼두 애들 버거 먹고 전 삼두 먹는 그거 게시물 올렸을 때도 그 제가 그 샵 해시태그인가요? 샵 뭐뭐뭐 샵 뭐뭐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맨날 그냥 제 고유 명사처럼 그냥 됐기 그냥 이모티콘 스위키 스테이 딱 하고 뭐 여러분 가끔 뭐 또 추가하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그 감성을 제가 잘 몰라서 옆에서 현진이가 현진이나 뭐 어디든 현진이 형 이해가 형 해시태그 뭐뭐 하고 형 해시태그 이거 하고 형 이게 감성 형 여기다 이거 추가해 여기다 이거 하, 뭐 이런 거 DM 부탁 이런 거 그래서 내가 그거 보는데 어? 되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예 네, 되게 있어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오케이 알겠어 아 근데 되게 뭔가 세상을 잘 흘러가는 걸 잘 모르는 거 유행에 좀 뒤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되게 조금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예 네. 좀 노력해 보려고요 애들의 그런 계정을 조금 염탐하면서 어떻게 이게 흘러가는 구도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재밌어요 이게 네 그래서 저한테 운동 문의가 자꾸 들어오는데 이거 다 DM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약간 이거 지금 댓글 중에 좀 보고서 좀 마음이 아픈 게 대기쌤 운동 끝나고 다음날에 몸이 더 다 너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러는데 어떤 운동을 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뭐 전신 운동을 했으면 전체 몸이 다 아프겠죠 근데 예를 내가 오늘은 등을 타깃을 하겠다 그리고 되게 등을 많이 타깃을 하시거든요 하체, 등, 어깨, 라인 막 이 정도를 좀 많이 타깃을 하세요 근데 오늘 하체를 하려고 했는데 상체가 아프다 아 그럼 분명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약한 부분에 좀 좀 보조를 해주는 혈관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발달이 잘 안 돼 있으면은 그 부분이 같이 아플 수도 있는데 전신이 다 아픈 건 전신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근데 전신 운동을 하지 않고 어깨만 타기전에 갑자기 막 가슴이 아픈다거나 막 다리가 아프다거나 이러면은 분명히 운동을 잘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PT를 꼭 붙여서 처음에 운동할 때는 분명히 PT가 필요합니다. 그 혼자서 운동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돌아가요. 더 훨씬 빨리 좋아질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지름길이 있는데 자꾸 돌아가는 길을 택하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아시겠죠? 예. 대기랑 공감하시고 헬스장 끊으러 가 제가 좋은 영향을 끼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 생일 전에 현희빈이 노코멘트 할게요 아 저희가 뭐 한 게 있는데 아 있어요 아니 됐어요 아니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라니까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아직인 거야 참고로 나 등 운동하는데 팔이 자꾸 아파 이건 당연한 거예요 팔에 힘이 아직 많이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등은 분명히 어쨌든 팔을 쓰게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 상완근이나 이렇게 쓰게 되는데 전완근이 많이 아프죠 운동하는데 등 운동 그러면은 그건 발달을 좀 시켜야 돼요 적응을 좀 해야 되고 아플 수밖에 없어요 초반에는 그게 발달하기 전까지는 그만큼 약하다는 거라서 초반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 DM 마가람 쓰면서 DM을 부탁드린다고 했다고 제가 뭐 그럼 DM 풀면 저는 스케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네. DM 제 머릿속으로, 아니 버블로 보내주세요. 제가 잘 읽겠습니다. 손목 아픈 거, 아 참 이거 진짜 내가 손목 아픈 거? 내가 이거 하나 알려드려야 돼? 저도 손목이 되게 고질병이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팔을 풀지 않으면 손목이 아픕니다. 손목이 아플려고 손목을 풀어버리잖아요? 큰일 납니다. 손목의 문제가 보통 아닐 거예요. 보통은 여기 있죠. 예를 들면 등 운동을 해요. 그러면은 이쪽 근육과 이쪽 손가락과 이쪽 손가락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만져보세요. 팔꿈치 따라서 이쪽 이쯤 되거든요. 근데 좀 움직여보면은 여기가 대놓고 움직여보면은 어딘가가 움직입니다. 이 사이 어딘가가 네 여기 움직여요. 그러면 여기 근육이 되게 타이트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힘을 쓰다 보니까 등 운동을 하면서 그럼 여기다가 손을 꾹 누르고 팔을 바깥쪽으로 돌려주면서 풀면 됩니다. 많이 아파요 처음에. 많이 아픈데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은 여기가 풀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팔꿈치에서 한 요쯤 바깥쪽에 여기 이 약지 손가락 움직여보면은 움직이는 근육이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 손을 이렇게 딱 올려놓고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저도 아파요. 이런 여기가 아파서 문제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미는 걸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땡기는 근육을 많이 쓸 때 여기가 조금 많이 타이트해져요. 근데 밀 때 그러면 여기 안쪽에 보면은 여기가 엄청 타이트해져 있을 거예요. 막 두둑두둑 거리면서 그러면은 이쪽으로 옵니다. 손목이 엄청 아파요. 손목이 그럼 여기를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 아니면 여기 분명히 두둑두둑 거리면서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손목이 아파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가 뭉쳤다 싶은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눌렀을 때 많이 아픈데? 그러면은 거기 때문에 손목이 아플 확률이 엄청 커요.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손목이 아픈 거는 그럴 확률이 되게 커요. 아 근육이 안 느껴진다고요? 내가 진짜 이렇게 풀어주고 싶다. 내가 멤버들 이렇게 풀어주긴 하는데 하지만 사천분들은 아이돌이죠. 아 질문을 했잖아요 나한테. 질문했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지. 녹음 가이드 하드토리 진짜 해주면 좋겠다. 나도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하고 싶어요. 뭐 가이드 하드토리도 그렇고 아니 공개하지 못한 곡들도 너무 많은데 그 곡들도 빨리 들려주고 싶고 그 마음 모를 거야 스테이는. 진짜 이 꽁꽁 숨겨두는 우리의 곡들. 서창민 나 그만 꼬셔라. 눈빛 때문에 미쳐. 뭐 어떻게 눈 감고 있을까요? 나 아무 눈빛도 안 보냈는데 내가 진짜로 꼬시려고 눈빛 보내면 깜짝 놀랄걸? 거기까지는 안 보여줄게요. 진짜 위험하다. 일상생활 불가하다 정말. 아 맞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갤럭시의 노래와 광고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네, 광고 음악을 갤럭시의 광고 음악을 작업을 하게 됐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 컨텐츠들이 몇 개가 있어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노래 되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힐링이 될 수 있는 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기대 많이 해주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노래를 이렇게 보통 랩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노래 지분이 엄청 큰 노래라서 보컬을 하는 창빈이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곡을 통해서 곡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하고 네. 아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 빨리 들려주고 싶다. 근데 지금 빨리 그냥 들려드릴까요? 들려줄게요.
안 된다고 하네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스키지기한테 뭐라고 하세요. 성함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성함은요? 장난이에요. 입을 틀어막고 계시길래 제가 살려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또 시축을 했죠 제가. 아 이거 정말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또 하려고 하면 또 얘기를 정말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비하인드가 정말 많아요. 제가 그리고 그 팀에 그리즈만이라는 선수를 정말 좋아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근데 제가 그날 팀 케이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승리의 요정이라는 소리죠 여러분들.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극적으로 저희 팀 케이리가 이겼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정말 잘하는 팀이잖아요. 너무 유명한 팀이고 명문팀인데 근데 그 선수들을 제가 살면서 언제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눈앞에서 이렇게 딱 본 거예요. 그리즈만 선수 맨 뒤로 그리고 제가 그 시쪽 들어가기 전 경기장 딱 앞에 서가지고 이랬는데 그때 선수들이 딱 들어가는 타이밍이었어요. 아 근데 선수들이 안 나와요. 아 그리즈만 선수가 안 보여요. 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들 다 여기 들어가는데 그리즈만 선수가 안 보여요. 근데 마지막에 딱 등장하는 거야. 제가 그때 뒷모습이지만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차마 경기에 들어가는 선수에게 방해가 될까봐 다시 찍자고 못하고 들어가는 그 그리즈만 선수의 뒷모습과 저를 이렇게 어떻게든 나오게 구도를 해서 찍었습니다. 그게 아마 사진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디 갔죠? 아 비하인드 캠에 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어쨌든 그 역사적인 순간. 배고프네요.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배가 고프네. 배고파. 아 스키즈코드 대기지면서 지가없게 사는 그거 나는데 그거 진짜 다시 태어나야 해. 아유 너무 제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죠. 네 맞아요. 직각어깨는 쇄골의 모양에서 하나 다르기 때문에 직각어깨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긴 하지만 노력으로 직각어깨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운동들도 있어요. 직각어깨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PT쌤께 잘 여쭤봐서 한번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배고픈데 소창빈 나 그만 꼬셔. 목소리 때문에 일상생활 불가야. 재밌네요. 이거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넌 댕 쩔고 넌 멋지고 넌 핫하고 넌 똑똑하고 넌 따뜻하고 넌 아름답고 넌 사랑스럽고 넌 어메이징하고 넌 좋은 마음씨를 가졌고 넌 배려심도 넘치고 넌 심지어 귀엽기까지 너를 둔 주변 사람들은 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행운이라는 거 너도 알고 있지?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아 참 정말 자존감을 우리 회복시켜주는 거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건 우리 스테이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 스트레이 키즈 자존감 지킴이 스테이. 우리 스테이도 분명히 자존감이 떨어지고 조금 그런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자존감 떨어질 필요 없어요.
그냥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하다. 빈이야, 살을 빼고 싶은데. 아 맞아, 인스타 아이디 잠깐만요. 살을 빼고 싶은데 춤을 해도 괜찮나 아니면 스포츠가 필요해? 둘 다 좋죠. 춤으로도 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춤도 정말 열심히 이렇게 추면은 뭔가 바운스 위주의 춤을 추면은 되게 유산소처럼 되게 살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인스타 아이디 다른 멤버들 반응 어떠냐고. 다 오늘도 인스타 아이디 가지고 뭐라 했어요. 왜요? 근데 잘 찍은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그냥 주대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영어 J-U-T-D-A-E 이렇게. 근데 있던데. 그래서 아, 근데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래 나 데끼니까 W를 붙이자 그래서 D-W-A-E 이렇게 했죠. 그쵸? 주대. 예, 네. 주대. 사실 거기에 띠까지 붙이려고 했는데요 참았습니다. 남들이 잘못 오해할까봐요. 우리 스테이는 알 수도 있겠지만 제 라이브를 예전에 보셨더라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오해를 할까봐 제가 참았습니다. 지는 돼지력 왜 이렇게 줄었냐고? 내가 돼지력이 언제 많았는데요? 어? 돼지력이 언제 많았는데? 저 뒤에 사진인데? 되게 잘생긴 사진들만 골라서 뽑아주셨네. 저는 되게 무대에 있을 때 뭔가 콘서트나 이럴 때 그거를 찍어주시는 그 장면들 있죠. 그 사진들 이렇게 스케치기가 찍어준 사진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그냥 나는 무대에 있으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내 모습이 어떤지. 그걸 찍어주고 보면 내 눈에서 되게 행복이 보이거든요. 그 사진들을 보면 눈이 진짜 행복한 눈. 뭔가 사람이 눈에 되게 많은 표정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되게 행복해 보여서 그걸 내가 봐도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뭔가 그런 무대 위에 사진들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무대에 있을 때 스테이를 바라볼 때 되게 행복한가 봐요 제가. 그리고 그게 사진에 담겨 있는 거를 보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장빈이 실물 봤는데 너무 잘생겼어. 얼굴이 코딱지만 해. 어떠죠? 이렇게 큽니까? 그거는 이비인후과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참, 너무 티 답변이었나요? 아이디 리얼 주대는 어떠냐고. 아 그러게, 그거 생각 못했네. 우리가 리얼 스트레이트 키즈니까 리얼 주대 한번 생각을. 그래, 그거 생각 못했. 근데 나는 지금 아이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되게 간결하고 임팩트 있고 되게 강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간결하고 임팩트 있고 강렬하다 생각합니다. 간결하고 임팩트 있고 강렬하다 생각합니다. 간결하고 임팩트 있고 강렬. 마이 간결 강렬. 실물 봤을 때 어깨 보고 진짜 놀랐잖아. 제가요, 예, 네. 어깨요. 어깨 조심하십시오. 제 어깨빵 조심하세요. 지나갈 때. 장빈아 나 일주일 동안 위염 때문에 아파가지고 안 아플 수 있게 눈빛으로 한마디만 해줘.
아유. 잘 전달이 됐나요? 제가 방금 뭐라 말했냐면요. 많이 아팠겠다. 아프지 마라. 식습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밥 잘 챙겨 먹고 화이팅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프지 마요. 위험은 어쨌든 식습관에 문제가 되게 커요. 그리고 다 자극적인 거 너무 드시지 마시고 밤에 특히나 먹고 먹을 수밖에 뭐 너무 배고파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어느 정도 소화를 잘 시키고 자야 돼요. 팬미팅 때 본 창빈이 팔 근육이 자꾸만 눈에 아는 거라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창빈 아직 깐풀 상태로 무대 한 번만 해주. 제가 머리를 안 말리면 되게 꼬부라져요 머리가. 근데 머리를 말리면 생각보다 차분해집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머리를 굳이 안 말리긴 해서 자연 건조를 되게 좋아해요. 피부도 그렇고 수건을 막 닦아내지 않아요. 그냥 자연 건조. 그래서 제가 피부 되게 좋거든요. 막 트러블 같은 게 잘 안 나요. 스테이의 이런 주전 멘트들을 보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고요. 감사하고 정말 한결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키기 씨 매우 웃으세요. 뭐 재밌는 글을 발견하셨어요? 저도 공유해주세요. 창빈아, 넌 우리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멤버야. 제가 은근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상견례 풀빼제 상인가 내가? 그건 아닌가? 사실 그런 느낌의 페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뭔가 상견례를 한다고 치면은 저는 풀빼제 할 것 같습니다. 뭔가 면접을 보더라도 뭔가 자신 있어요. 프리패스할 자신. 나를 통과를 안 시킬 수가 없을 걸? 나를 합격시키지 않을 수가 없을 거야. 눈빛에서 기죽어서 합격시킬 듯? 왜요? 제 눈빛이 왜요? 되게 순하고 맑고 따뜻한 이 눈빛이 창빈아, 팬미팅 때 너가 내 슬로건 읽어준 거 기억나? 너 보려고 탈옥했다는 거. 여보세요? 네. 아, 그게 아니고요. 저희 스테이 중에 팝업이 있대요. 잡아가세요. 그거 포토이즘 되게 재밌던데. 포토이즘 맞죠? 그거 되게 리얼하죠? 재밌어요. 귀엽네요. 창빈이 되게 티 같은 답변을 F처럼 해준다. 이게 무슨 뜻이죠?
되게 신기하다. 창빈이 형 오빠 아이돌. 창빈이 형 오빠 아이돌이죠? 무슨 소리죠? 저는 그때는 누군가요? 근데 왜 운동 얘기, 몸 얘기 우리 PT쌤보다 더 많이 하냐고요. 그래서 싫으시냐고요. 싫으세요? 다 내가 사랑하는 그대들을 위해, 어? 우리 스테이를 위해서 하는 말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내 남자친구로 5초만 해. 자기야, 여보야, 내 사랑아. 5초 끝. 너랑 포토존 찍은 거 보고 다 남친이냐고 물어보더라. 그만큼 되게 잘 어울리나 봐요. 근데 되게 포토존 진짜 리얼하더라. 근데 되게 저는 그런 거 약간 안 해봐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쭈뼛쭈뼛 찍긴 했는데 되게 자연스럽던데요? 되게 이질감이 없더라. 나도 내 옆에 가서 한번 찍어볼까?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고민해 볼게. 사실 제가 지금 가서 빨리 해야 될 일이 있긴 한데요. 이왕 이렇게 15분밖에 안 남은 곳에 생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일을 맞이해볼게요. 그러고 싶습니다. 뭔가 아 12시쯤 되면은 제 주변 이제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12시에 맞춰서 내가 처음으로 너 축하해 준 거라고 전화가 올 게 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제껴두고 우리 스테이와 제 생일을 한번 맞이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스키지기에 퇴근이 늦어지는 거예요. 좋습니까? 제 생일을 같이 함께하는 기분이 어떠세요? 좋다고 하네요. 어차피 네, 거의 사실 오래 못하고 하려 했는데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시간이 좀 빨리 흘러가네요. 그래서 그때까지 먹방을 좀 할게요. 배고파가지고요. 아 맛있네. 이거 너무 맛있다. 진짜 달아. 단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단 게 너무 먹고 싶었나 봐.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12시에 누가 제일 먼저 축하해 줄지? 내가 볼 때 멤버들 절대 12시에 맞춰서 축하해주는 애들 없거든요. 어디 한번 맞춰보세요. 누가 제일 먼저 축하하실 것 같은지. 그쵸? 여러분 그거 약간 그거 궁금해. 친구가 너가 아 혹시 잠들까봐 미리 축하해주는 거, 그리고 생일이 거의 다 갈 때쯤에 축하해 주는 거. 그러니까 생일날에 저녁 11시쯤에 축하해 주는 거. 생일 전날, 그러니까 생일 전에 1시간 정도 일찍 축하해 주는 거. 뭐가 더 별로입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늦는 게 나은 것 같아. 아닌가? 진짜 그냥 그래? 아, 못 고르겠다. 댓글 봐야겠다. 궁금하다. 크게 상관없다고? 일찍 축하해주는 게 더 별로라고? 생일 끝나기 전에 축하해주는 게 더 별로라고? 난 늦게 축하하는 거 생일 까먹은 거 같다고? 아, 근데 맞다. 근데 미리 축하해준,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서 포인트가 다르냐면은 늦게 축하해주면은 뭔가 생일 까먹은 거 같고 일찍 축하해주면 성의 없어 보인다니까? 생일 축하해주는 건데 다 좋지. 캬, 이런 마인드. 저도 사실 이런 마인드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기분이 나빠요? 다 축하해주면 감사해야지. 둘 다 상관없다고. 생각보다 상관없... 축하해주는 게 어디냐고. 아, 마음 넓은 스테이가 많네요. 이건 좀 너무한데? 오빠 미리 생일 축하해. 내가 잘 것 같아서 미리 적어. 오늘 하루 맛있는 하루가 돼. 11분 남았어요. 잠깐만. 하지마. 하지마. 11분밖에 안 남았는데. 10분밖에 안 남았다. 10분만 버텨. 이거는 너무한 거야. 10분 못 버텨요? 어떻게 생각해요, 스키님? 왜 말 안 하세요? 왜 말 안 하세요? 아,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한번 그걸 깨봅시다. 네? 여러분들, 아, 나 참 그거 깰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숫대가 없으세요? 알았어요. 나 기분 안 나빠합니다. 네, 이런 걸로 그냥 축하해주는 거예요. 어디에요? 마멜이 화면에 다섯 명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알겠어요. 왜 이렇게 현진이 좋아해? 너? 저는 현진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네, 좋아하고 저 동생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네. 요즘 사실 진짜 방송에서 뭔가 카메라 앞에서 보여지는 현빈이의 모습이 일상 그 자체예요. 서로 진짜 논리적인 척하면서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근처에 장어덮밥집을 갔어요. 근데 뭔가 사이즈 큰 거를 시키냐 아니면 그냥 보통 사이즈를 시키냐에 있었어요. 근데 막내가 큰 거를 시켜야 된대요. 자기 배고프다고. 근데 제가 야 먹고 일단 먹고 먹어봐야 큰 거 너무 많을 것 같아. 일단 그냥 작 그냥 보통 사이즈 시켜. 뭐 양이 분명히 많을 거다. 딱 봐도 엄청 많아 보였거든요. 사이즈상으로. 근데 먹어보니까 아 양이 생각보다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앞에서 현진이가 아니 그러니까 그 큰 거를 시킨다고 했을 때 그냥 큰 거 시키게 두지 왜 거기서 뭐 막 그랬냐. 제가 아니 나도 여기 처음 와봤고 응? 나는 그래도 일단 보통 사이즈는 분명히 사진으로 봤을 때 커 보이니까
그거 먹어보는 게 어떠냐 라고 그냥 제시를 했을 뿐이다. 근데 결국엔 형도 후회하고 있지 않냐. 그래 나도 후회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 처음 왔기 때문에 계속 그러면서 서로 되게 논리를 펼치면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음 논리 또 다음 또 언쟁이 또 펼쳐졌죠. 거기에 또 장어 덮밥 전문점이지만 거기에 고기 덮밥이 또 있었어요. 소고기 이런 덮밥 같은 게.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걸 먹어보겠다고 하는데 황현진이 형 그래서 장어 덮밥이 전문점인데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기 덮밥을 먹어야 돼? 그래서 저도 아 장어 덮밥이 전문점인 건 알죠. 네, 전문점인 건 아는데 그래도 고기 소고기가 땡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장어 덮밥은 또 멤버들 시키니까 제가 좀 뺏어 먹을 수도 있잖아요. 맛을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소고기 덮밥을 시켜보려고. 그랬더니 거기다 꼬투리 잡고 또 논리적인하게 또 펼치면서 하는데 진짜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둘 다. 근데 되게 똑똑한 척하면서 아니 그래도 형 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아니 현진이 그래도 난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면서 이렇게 언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좀 말다툼이 잦아요 현진이랑. 이런 게 사랑이겠죠.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순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어, 창빈아, 너가 큰 사이즈를 시키는 걸 반대했다고?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자주 먹지 한 번에 많이 먹는 편이 아닙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배가 아니에요. 많이 못 들어갑니다. 그런 거 아주 분명히 모순을 이렇게 느끼시고 막 이렇게 의아하다는 듯이 생각했을 스타일에서 한번 해명해봤습니다. 아 이거 주저. 너는 다 좋은데 하나는 고쳐야겠다. 내 심장. 하, 좋네요. 많은 거 배워갑니다 여러분. 아, 한 입만 용납 못 한다고. 저도 사실 직과 안 먹고 그 딴 거 제 뭐 내 거 탐내면서 한 입만 달라고 하면 정말 싫어해요. 정말 싫어하는데 제가 그러는 건 괜찮아요. 남이 그러는 건 안 되고. 관심이 있어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찐상이야. 근데 요즘 먼저 시비를 건 게 현진이거든요. 그건 저한테 먼저 관심이 있다는 표시를 하는 건가요? 요즘 많이 질척돼. 또 이거 보면 또 지 자존심 있어가지고 또 들질척된다고. 보지 마라. 그러면 슈퍼샤이 언제쯤 주냐고? 나 슈퍼샤이 아는데? 슈퍼샤이 슈퍼샤이 까는 게 까먹었네. 아, 다 따는데 까먹었어. 어, 맞아요. 여기 내 디테일 되게 나 뭔가
다른 안무를 짤 때 진짜 디테일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지. 나는 이 디테일을 봐요. 여기서 스탑, 여기서 스탑, 여기서 스탑. 맞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을 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딸 때 한 번 딸 때 진짜 디테일하겠다요. 되게 탁탁탁 있단 말이에요. 그 디테일이 숨어 있어요. 뭔가 그건 거죠. 아, 국민체조 아니냐고. 나 진짜 각 잡고 골반까지 제대로 써서 추면 진짜 깜짝 놀래요. 왜 그러죠 진짜. 창빈아 나 너무 졸려. 1분 남았어. 왜 그래? 팀판된 건 기분 탓인가요? 왜? 아, 잘했는데. 요즘 또 뭐 핫한 거 챌린지 없나요? 최애 아이들? 최애 아이들인가? 최애 아이돌? 최애 아이돌인가요? 제가 그 애니를 보진 않았지만 최애 아이 뭐였더라? 12시네요 여러분. 8월 12일 됐기가 탄생한 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예? 어? 현진님이? 어? 잠깐만 시간 잠깐만. 나 감동받는 거야 지금? 화현진이! 12시에 맞춰서 저에게 1등 생축을 보냈습니다. 하, 너가 처음이라니. 이거 설렌다. 여러분들 예상을 모든 예상을 지었고 황현진이 가장 먼저 저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 또 카카오톡도 현진이가 가장 처음입니다. 크, 이거 정말 정말 아유 지금 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저는 생일 다 받았습니다. 생일 축하 다 받았습니다. 이제 핸드폰은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분이 좋긴 하네요. 예. 예,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동생한테 다음 멤버들 왜 조용하지? 약간 괘씸한데? 진짜 조용하네요 다른 멤버들. 야, 지금 단체 버블에서만 조용한 게 아니고요 진짜 조용합니다. 예. 네. 뭘 하고 있는지 참. 아 이거 참 이러니까 또 감동이 크잖아요 현진이한테. 아 진짜 아 진짜 참 진짜 아 진짜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생일을 우리 스테이와 함께 맞이하게 되어서 결국은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정말 우리 멤버들 현진이 빼고 다 조용합니다. 예. 됐고요. 예 됐어요. 저는 그래도 만족합니다. 기분 좋아요. 저는 이렇게 이제 어머니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아버지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대한 내일을 정말 행복하게 보내보도록 할게요. 우리 스테이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왜? 대기 생일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마음껏 드시고 운동은 하루 정도 생략하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테이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버텨줘서. 아까 전에 그 자겠다고 한 사람들 진짜 잤는지 버텨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잤더라도 고마워요. 그럼 가볼게요. 어떻게? 안녕. 갈게. 고마워요.